관계에 이렇게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도 참 많은 고난을,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극단적인 행동을 할 지경까지 생각했던 그런 고난을 가지고 산,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그런 우리 집사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면서 애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들간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학교 기타에서 다니니 좋지? 그랬더니 야,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시간이 빨리 가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죠. 학원 갔다 오면 또 학원 갔다 오야죠.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엄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어쩌면 쫓기는 시간의 연속 속에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평소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늘 부럽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야베스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리고 수많은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물을 들라면 오늘 야베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유다의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500여 명의 족보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이 전주 세종왕께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족보를 읽을 때 그 족보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댈 때에 아무도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 하면은 아 누구, 조선시대에 나왔던 소설책의 주인공, 쉽게 이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온 이름은 읽어도 어렵고 또 읽고 난 뒤에도 기억이 남지 않는 낯선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참 힘듭니다. 오늘 족보 중에 모두가 다 이름이 한자 한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베스가 등장할 때는 두 구절이 이렇게 할애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오늘 구절에도 보면은 야베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같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훌륭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렇게 야베스가 되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하니라. 야베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베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